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길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네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에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느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1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건너편에 가 있고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까 거리가 사울과 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서 있는 곳과 사울이 서 있는 곳이 서로 멀더라, 다르더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도 각각 자기의 길로 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자 다윗이 있는 곳과 사울이 있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어요. 각각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있는 곳이 어디며 그 속한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0절에 자기가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먼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사울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이냐 아니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무너졌지만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겠다라고 말씀한 그 예루살렘은
보여진 육체로 지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이 참 예루살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참 예루살렘이었다면 주님은 그 성을 무너뜨려 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얼마만큼 그 안에 있느냐, 거기서 일을 얼만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내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 왕위에 속하여 있지만 다윗은 십광야 속에서 쫓기는 자가 되어 있지만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고 기름부음을 부으시고 함께 하면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다윗이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사울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에게 속한 곳에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비록 십광야에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주님이 그를 이끄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이끄셔서 그분의 영광을 나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낼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길을 가고 사울이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내 삶에서 모든 길을 갈 때 항상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빛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는 곳은 빛의 나라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빛의 세계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빛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빛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다면 그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귐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빛이 내 안에 충만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보여지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왕좌에 앉아있는 사울이 바른 길이냐, 아니면 비록 광야에 있어서 어떤 무리들의 두두머리 같고 그는 왕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보잘것없는 쫓기는 자 같은 신세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만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다윗의 길에 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도대체 무엇으로 담대할 수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가진 어떤 영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벅찬 감동으로 그렇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자이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다윗이 아브넬을 향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아, 대답해라. 내가 도대체 왕의 보호를 맡은 자로서 너와 같은 용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 내가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너 왜 왕을 보호하지 못했어? 넌 용사잖아. 내가 보낸 자가 백성 가운데 가서 내 주 왕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그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니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자기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맡기고 계십니까? 참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거가 참 어리석은 자 같죠.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은 당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지명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말하셨을 때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행하게 하는 길을 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서 다시 외친 것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네가 지키고자 하여도 지킬 수 없지 않았느냐? 네가 막고자 해도 막을 수가 없지 않았느냐? 주님이 내 영혼을 내게 맡긴다면 너는 능히 내 목숨을 지킬 수 없었다. 또 내가 모시는 왕을 네가 아무리 용사로서 뛰어나고 이스라엘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일지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찾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만 찾고 그분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나는 죄에서 자유하는 자요, 율법에서 자유하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죠? 그건 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을 이기신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이미 사단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쫓기고 그랬죠. 하지만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경고해라. 아멘.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야. 핍박이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다 죽여서 여기 저기 죽어가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준비된 심령이 아니라면 핍박이 올 때 남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짐승에게 절한다고 어저께 우리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주의 일에 힘쓸 때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론들, 판단들,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좀 아는 이론으로 판단하는 거 높아진 겁니다. 우리 이론으로 보면 판단되어질 일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도 하나도 나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익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네가 그 용사 같은 그것으로도 네 왕을 보호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건 지금 누구한테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넬에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지만 사실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마귀에게. 너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마귀야, 너는 나를 건드리지 못해. 왜? 예수님이 이미 너를 다 진멸하셨어. 너는 나를 향한 힘이 하나도 없어. 너의 힘은 죄요. 그 율법을 통한 권능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율법과 상관없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포가 내 심령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다윗아 내 음성이냐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외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졌을 때 누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귀가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뭘 말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무죄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죄한 자가 되어진 것, 너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을 충동한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라는 말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심령 속에서 이와 같은 나를 죽이고자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있고 뭔가 분을 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되겠죠. 그 충동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막 왜 나를 쫓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왜 그 충동한 자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충동을 받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에 왜 충동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기셨지 않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의 능력이 되지 않느냐? 너를 이제 주님이 죄 없다 하셨고 율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죄의 길에 서 있고 율법의 길에 서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19절로부터 이제 그 해하려고 한 것을 도대체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말할 때 여호와의 이시라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시라면 자기를 데려가시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만일 그것이 사람에게서라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유다 땅에 다윗이 있지 못하게 하려는 계기인 거죠. 십사람이 가서 사울을 하여금 죽이려고 하는 거. 자, 내 안에서 그와 같은 요동이 있어서 충동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무엇인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 염려 걱정을 따라서 다른 거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근심이 있는 건 다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심을 용납하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기업에서부터 쫓아내려고 한다는 건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주님은 하셨는데 내 안에서 왜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드는 거냐?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도록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과 화합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아 그것이 힘든 율법의 말로 다 들려서 무거운 짐으로 짓이겨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말씀도 멀리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는 거예요. 하나 용납하니까 둘이 들어오고 둘을 용납하니 셋이 들어오고 넷이 들어오고 다섯이 들어오고 내 심령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강도의 굴혈을 만들고 있느냐는 것.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아멘. 사울의 이와 같은 일은 결국은 다윗을 유다 땅에서부터 쫓아내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찬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보다는 뭔가 부드러운 말, 뭔가 위로의 말,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육이 원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렇게 속히 하느냐. 참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7절 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어떤 육체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요동을 하고 있다면 사울에게 넘어진 자가 되었죠. 결국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과 함께 있죠. 다윗을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분명히 데려가실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이 땅에서 늘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건 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자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한 말처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그를 피 흘리게 하는 죄를 짓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잠언 6장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이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이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내 생각이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눈입니다.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그 육체의 생각을 말하면 그것은 거짓된 혀가 되어집니다. 또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그들은 무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아멘. 결국 그와 같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그 충동하는 자들이든 아니면 내 안에서 혼자서 또 충동을 받아서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악한 자의 괴계에 꾀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입을 맞추어서 같은 말을 하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걸 말해야 돼요. 세상이 무너져도 그 영혼들을 건지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세상에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가운데에서 건질 자를 건지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에 놓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키질이에요. 아멘. 이 키질에서 나는 알곡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과 자비로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참으로 겸손과 그 평안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하니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21절에서부터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 다고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그가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아갈 때 그 영혼이 회개하며 돌이켜서 나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 경험에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그를 사랑하게 하시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친구가 되게 하시더라. 주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고 놀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사람만 되면 돼요.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준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자가 되도록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오신 겁니다. 그의 공의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그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피 흘리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 목숨을 내 앞에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함으로 맡기신 분입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무죄한 자가 되어진 자인데 나를 만약에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공의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거 없어요.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나 나는 당신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 손을 들었지 않았다는 것, 내 손을 들어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의에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원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할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저주의 숯불이 놓이게 되어지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그저 축복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돼요.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기도하는 자가 나오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내가 십일조도 하였고 토색이나 풀이나 가늠하는 그런 것들도 행하지 아니하고 두 번씩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했나이다 막 자기를 자랑해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교만하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세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간에 그가 비록 연약하고 그가 비록 부족하고 그가 비록 참 아직 믿음에 성숙하지 못해서 많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 그랬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고 있는 자를 낫게 여기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짓 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나보다 낫다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낫게 여기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낫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없는 귀한 모습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주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복을 빕니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이제 너에게 큰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4장 12절 13절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그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 짓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전했지만 저 이 말씀 묵상할 때요. 감동이 내 안에서 너무 넘쳐나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 막 찬양했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그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분.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분, 얼마나 축복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그저 믿고 그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이렇군 저렇군 판단도 말고 그저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되어지는 빛 가운데 사김이 있는 자 다윗이 자기 길을 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길에 서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품지도 말아야 되는 거야. 하지도 말아야 돼. 내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도 말고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을 품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이루신 그분을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의 삶 속에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공의를 나타내신 그분,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분이 그 일을 바로 나에게 이르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벅찬 감동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가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 그 일을 말하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받은 권세가 무엇이고 당당히 누려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조금 더 충동되어지고 요동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져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